멋지게 등장을 찍고 있습니다. 맞아요. 어떻게 보면은 첫 등장 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등장 씬이죠. 첫 번째 등장 씬은 그 우리 회사에서 수빈이가 이제 볼펜을 떨어뜨려가지고 거기서 도움 받았을 때는 그게 보면은 뭔가 너는 볼펜을 떨어뜨리고 하면서 고개를 들면 내가 있네. 전에 작품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이번 작품에서는 소재도 또 다르고 캐릭터도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만한 충분한 얘기도 있지 않나요? 지금 형이 차를 호준 팀장님이 차를 타고 등장하는 신인데 사실 저희 지웅이 형 아직 면허가 없어가지고 네. 다른 분이 대역으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두 분 다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대역 멋있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잘생기셔가지고 잘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파이팅! 지우준 제 쌍둥이를 소개합니다. 팀장님! 아, 죄송합니다. 한번 배워볼까? 네. 팀장님. 그냥 먼저 가시죠. 왔습니다. 아이고. 있으면 왔어요. 마치 불리네요. 그래, 너무 착해. 오케이. 인물 좋아, 꼼꼼해, 지갑 결석 한 번 안에 사람도 잘 챙겨.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. 과찬이십니다. 서 있어. 그리고 티럭 할 거야. 자, 티럭. 계속 멀 털고, 그러다가, 내가 말을 떠줄게. 자, 털고 있다가 티럭. 자, 말. 아, 저기, 완벽한. 아, 완벽한 수업이야. 불광고
완벽한데. 예? 초콜릿. 빨리 먼저! 자, 초콜릿은 이따가 초콜릿 할 때죠. 초콜릿은 여기 지금 특별해요. 허준이가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재윤이의 주거 공간을 침입하는 시간. 보이시죠? 저기 세상입니다. 평화로운 발렌타인을 보내는 재윤이 뭐예요? 난 무섭나. 되게 일찍 왔어. 어? 귀신이다. 이거 봐. 지금 확장하고 있을 것 같아.